좋아, 너는 어떤 팬로 시작할 거냐? 하하, 이렇게 약해 보이는 팬을 정말 멋진 팬을 가지고 있죠. 여러분들, 오늘 소개시켜드릴 팬은 바로 큐럴리스. 이 녀석의 서식지 반경은 매우 넓습니다. 길 가다가 가끔씩 보일 거예요. 디자인을 보시면은 상당히 귀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기 몸집보다 거대한 꼬리, 그리고 짧은 팔다리와 머리는 귀 대신에 나뭇잎이 붙어있네요. 그리고 이마에 뭔가 보석 같은 게 박혀있고, 그리고 이거 목걸인 줄 알았는데 앵두네. 그리고 이 친구의 스탯창을 보시면은 진짜 대단해요. 작업 적성 이거 보세요. 파종, 수작업, 벌목, 제약, 채집 못하는 게 없습니다. 초보분들은 얘 하나만 있어도 농장일을 다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, 이 일하는 모습 좀 보세요. 얼마나 기뻐하고 웃고 있어. 이 노동의 즐거움을 아는 녀석 같으니라. 여러분들, 얘가 초반 패리다 보니까 뭔가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긴 해요. 하지만 여러분들, 기술탭에 있는 쿠룰리스의 기관 단축을 해금하시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죠. 설명창을 보시면 쿠룰리스 리코일, 발동하면 플레이어 머리 위에 올라타서 공격에 맞춰 기관 단축으로 추격한다. 얘를 소환해. 그리고 F를 꾹. 그러면 제 머리통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플레이어가 좌클릭을 꾹 누르시면 총을 발사해요. 발사. 오, 데미지가 38 정도.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연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저의 돌격소총이랑 비교를 해볼게요. 얘는 공격 400에다가 저의 스탯은 공격 110, 400. 지금은 제가 더 셉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부터 종결 큐럴리스를 만들어볼게요. 제가 전에 만들었었던 운동바보 사나움 전설 희귀 알록세를 도로롱과 교배해서 종결 라비를 뽑아줍니다. 여기다가 또 도로롱을 더하시면 종결 큐럴리스가 나오는 거죠. 오케이. 이 친구는 농축작에다가 공격력 강화작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. 발사. 자, 그리고 풀속성 펜에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가시공주를 4명이나 장착을 해줘요. 참고로 얘들은 농축 안 했어요. 발사! 여기다가 신령사슴을 큐룰리스한테 먹여. 이 상태로 발사! 아, 참고로 여러분들, 큐룰리스의 탄창이 떨어졌을 때 패를 R키를 눌러서 버렸다가 다시 주우시면은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. 저의 돌격소총, 이거는 300씩. 아, 라이플 못쓰겠다 이거. 어? 여러분들, 패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게임은 총알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. 탄약 하나 만들 때 재련주게 필요하고 화약 필요하고, 상인한테서 총알을 살 수도 있지만 돈이 뭐 땅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큐룰리스. 큐룰리스 한 마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싹 다 사라질 거예요. 라이플 필요 없어, 버려. 아니, 진짜 버리지 말고. 그리고 이 친구를 머리에 태운 상태로 앞구르기, 뒤구르기, 옆돌기, 옆돌기 전부 다 가능합니다.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어요. 제가 초반 튜토리얼 버스를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준비하시고 발사. 끝. 클리어. 지금 며칠 지났죠? 오마이갓, 순식간에 클리어. 제가 큐룰리스랑 둘이서 빙천만 잡아볼게요. 발사. 오, 빙천만 체력이 생각보다 잘 깎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머리를 누려, 머리. 아, 근데 빙처만 못 잡겠다. 도망가. 자,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큐룰리스 한 마리쯤 키워보세요. 확실히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